2018년 4월 일러스트레이터 1급 A형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 되겠습니다. 아, 사실 여기는 좀 패턴이 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좀 씌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저는 주어진 컬러를 옆에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하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편한 방법 쓰십시오. 자, 화일 뉴에서 새 도큐먼트 준비해 볼게요. 주어진 조건은 CMYK 단위는 밀리미터, 크기는 160에 120mm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 사이즈에 160에 120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CMYK 컬러에 밀리미터 단위가 되니까 작업이 좀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미리 컬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컬러를 배치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병부터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데요. 정확한 위치에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그리드를 활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가이드 앤 그리드를 가게 되면 그리드 단위가 뜨고 있는데요. 너무 촘촘하게 하면은 그림 그릴 때 외려 성가시고요. 20mm의 서브 디비전을 1 정도를 해서 오케이 그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요, 뷰 메뉴에서 그리드를 쇼 그리드 해서 그리드를 보겠다라고 해야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자, 병부터 그리고자 하는데요. 병은 반쪽을 그려서 반쪽을 리플렉트 시켜 볼게요. 자, 일단 반쪽을 그리기 위한 걸 펜툴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그림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셔도 펜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자, 반쪽에 병을 그려 볼게요. 자, 클릭 앤 드래그 콕콕 찍어가면서 클릭 앤 드래그 작업도 해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그리고 반쪽. 자, 반쪽을 그렸습니다. 요 반쪽을 닫힌 패스를 해도 좋고 열린 패스를 해도 좋은데, 아, 저는 닫힌 패스를 해서 그냥 합집합으로 합쳐볼까요? 자, 이렇게 닫힌 패스로 그린 것을 반사 주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뒤집기, 카피, 에코. 복사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반사 툴로 Alt키를 눌러서 네, 카피. 자,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합집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에이, 너무 좀 통통하게 그려졌는데요. 좀 아쉬운 대로 그러면 조금 수정해 볼까요? 요게 앵커 포인트를 하나 둘 세 개, 요게 앵커 포인트를 하나 둘 세 개, 왼쪽 오른쪽을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서 주어진 그림과 유사하게 만들어 보죠. 자, 위쪽은 살짝 올리고 둥그렇게 뭐 요런 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자, 병이요, 색상이 세 가지 종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때 펜툴로 곡선을 그려서 세 가지 형태로 얘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없는 선을 그릴 거예요. 자, 이쪽 아래에도 또 펜툴로 작업해 봅니다. 자, 아래쪽도 클릭 앤 드래그 곡선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제 디바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선택 잡은 다음에 디바이드, 언그룹. 네, 무슨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는 뾰족해졌네요. 이런 거는 동그랗게 위치 다시 잡아주면. 네, 이제 컬러를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선택 툴로 제가 이제 병에 필요한 것의 컬러를 미리 좀 만들어 놨었고요. 자, 여기도 컬러를 만들어 놨고요. 객체를 선택했을 때 얘는 그레디언트입니다. 아, 그레디언트인데 입체감이 주어진 그레디언트죠. 자, 그레디언트 수정해 볼게요. 여기 흰색 부분이 중간쯤 오는데 회색이 Alt키를 눌러서 끝부분에 가도록, 네, 이러한 입체감이 있는 그레디언트를 한번 완성했어요. 자, 이제 요 병 위쪽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자, 요거는 그냥 펜툴로 그리십시오. 펜툴로.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 끝에서 둥그렇게 그리고 패스 위로. 자, 이때 필 칼라 없음. 스트로크 칼라가 흰색입니다. 자, Alt 키를 눌러서 밑으로 복사. 자, 윗부분에 병뚜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병뚜껑. 색상은 요 칼라네요. 자, 이제 펜툴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직접 펜툴로 그리는 게더 빠릅니다. 클릭 앤 드래그. 반쪽만 그려볼까요? 반쪽. 자, 어차피 얘는 반쪽만 그려서 가려서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컨트롤 Y 눌러서 이렇게 아웃라인만 본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좋습니다. 자, 요건데요. 얘 반쪽을 뒤집게 해볼게요. 반사. Alt 키를 눌러서 반대쪽으로 카피. 이렇게 냅둬도 되고요. 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싫다. 그러면 패스파인더로 합쳐주셔도 좋겠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뭐 끝부분은 약간 둥그렇게. 이런 둥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준다면 끝부분을 동그랗게. 자, 이렇게 한번 병을 완성을 했고요. 약간 통통하네요. 살짝 내려주고. 네. 자, 그 다음, 리본 모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리본. 펜툴로. 자, 여기 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큼지막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 몸 아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이렇게. 끈 만들었고요. 자, 여기에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엘립스 툴로. 동그랗게 원 하나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게 되면 리본 모양이 있습니다. 펜툴로 해도 되고,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 연필이나 브러쉬로 해도 돼요. 이번엔 제가 한번 브러쉬로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로. 아, 블럿 브러쉬를 권해드려볼까요? 블럭 브러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브러쉬 사이즈는요. 대가로 열기 닫기로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칠을 하고요. 이쪽 가서도 리본 모양이 될수 있는 거 칠을 하고 여기 가서는 브러쉬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게 리본 잘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선 만들어서요. 반툴로 리본을 붙잡아주는 선 하나. 자, 컨트롤 키를 눌러 풀고 또 리본을 붙잡아주는 선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 선이요. 대시드 선이네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 체크하시고 이렇게 두껍지 않죠. 길고 쉬고 짧게 가고 짧게 쉬고 3에 0.3 쉬고, 아, 0.3은 너무 작네요. 0.6 쉬고, 0.6 가고, 다시 0.6을 쉬면,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선택 툴로 선택 잡은 요 선도, 자, 이렇게 스포이드로 복사해 와주면 되겠죠. 와, 잘 만들어졌고요. 자, 글자 한번 써볼까요? 글자. 올가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 타입 툴로 빈 공간 써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이 캐릭터 패널에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에어리얼 볼드입니다. 자, 이때요. 화살표 아래 가기를 쭈루루루룩 눌러줘도 이렇게 글자를 찾아갈 수 있겠어요. 아, 제가 한글 글꼴을 너무 많이 설치를 해놔서 찾았네요. 에어리얼 볼드. 자, 글자의 크기는 15포인트.
색상은 요 앞부분은 마젠타 20, 옐로우 60, 20에 60. 오. 자, 그리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은 K20이네요. 자, 글자가 엔터가 쓰여져 있죠? 자, 글자가 회전되어 있네요. 여기 글자에 맞춰서. 좋습니다. 자, 이 부분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보니까 브러시가 쓰였습니다. 브러시는 아티스틱 라이브러리에서 열어볼까요? 아티스틱 초크 카콜 펜슬에 카콜 펜슬 초크 카콜 펜슬 요 펜입니다. 그리고 카콜 펜슬로 한번 브러시 툴로 하죠, 뭐. 브러시 툴로 밝은 색상인가요? 아, 브러시의 색상이 있군요. 사이언 50. 마젠타 30, 90, 2포인트. 30, 90. 오, 맞네요. 자, 브러시 7 했습니다. 이런. 그러면 병의 색상이 요거였군요. 네. 브러시 7을 해줬고요. 2포인트네요. 자, 브러시 2포인트. 자, 옆에 병아리는 그려서 갖다 놓도록 하고, 패턴도 완성해서 갖다 놓을게요. 자, 이제 옆에 병아리랑 가지, 야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야채부터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자, 가지를, 펜툴로 해주는 걸 그냥 저는 무조건 권합니다. 펜툴로. 자, 몸체를 먼저 그려볼까요? 펜툴. 자, 그리고 또 뱀가요, 이거는? 한번 그려보죠. 그리고 펜툴로 가지 위에를 그려봅시다. 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배 위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펜툴로 작업합니다. 쿡 찍고. 사실은 요런 펜 작업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이게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휴, 만들고 나서 뭐 조금 수정할 거는 조금씩 만져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약간 둥글려주는 형태로. 좋습니다. 음영을 한번 넣어야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펜툴로. 네, 이렇게 음영을 넣었습니다. 좋아요. 가지 완성을 했고요. 크기도 비율을 조금 맞춰줘야겠어요. 그리드라인 그린 거에 맞춰서 비율을 좀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작아져 볼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가지를 만들었으니까 패턴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패턴으로 될수 있는 거를 크기를 아예 처음부터 이쪽에 패턴 크기로 잡아서 패턴 등록을 해야 훨씬 작업이 수월해요. 예를 들자면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 보세요. 아, 조금 더 줄여야겠어요. 자, 이렇게 줄여서 갖다 놔 볼게요. 그리고 봤더니만 살짝 회전도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작업을 아예 작은 크기로 패턴을 넣기 전에 미리 해놓으십시오. 마음에 듭니다. 보니까 아쉽게도 살짝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요. 아,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훅 지나가 버리니까 빨리빨리 좀 그렸으면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자, 스와치스 패널에 현재 만든 예를 드래그해서 등록하십시오. 자,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할 겁니다. 이때 패턴 이름 주세요. 패턴이 최소네요. 이름이 최소라고 이름 줬고요. 그 다음 여기 그리드 라인을 수직으로 로우가 아니라 수직, 즉 블릭 바이 컬럼 요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네요. 넌하고 나온 다음 여기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F 원래 기존 컬러에 패턴 넣겠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패턴 넣었던 건 지워도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번엔 병아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펜툴로 시작을 하십시오. 펜툴로 아래 몸 이고 잘못 그렸을 때는 마지막 거를 딜레이트로 지우고 드래그앤드롭해서 수정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건 조금 수정하십시오. 아, 여기 앵커가 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앵커 하나 더 만들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병아리, 엄마 닭인가요? 병아리가 아니라 엄마 닭의 모습을 너무 뾰족해져서 싫다. 그러면은 양쪽 조절 이런 거를 만져주고요. 네, 자, 하트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클릭 앤 드래그 이쯤을 자, 반대편. 클릭 앤 드래그 시작 위치 와서 동그라미 닿습니다. 자, 디테일한 건 그리고 나서 좀 수정. 자, 이번에는 엘립스 툴. 자, 흰색으로 엘립스 그려볼까요? 눈이에요, 눈. 엘립스를 마저 그려볼게요. 엘립스를 또 그리는데 이번에 그리는 거는 깜장색. 또 엘립스를 또 그리는데 이번에 그리는 건 흰색.
자, 눈을 마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뒤집기를 할까요? 자, 리플렉트. Alt키를 눌러서 쿡 찍어서 카피. 자, 이번엔 입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콩가요? 펜툴 그리십시오. 시작 위치 뾰족하게 쿡하고 닫힌 패스 둥그렇게.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하츠가 더 있네요. 복사해서 그냥 뒤집기 할까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한 걸 리플렉트 반사툴 더블 클릭하는데 호리젠탈 수평 뒤집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띠가 하나 있네요. 펜툴로. 얘도 그냥 이번에는 띠를 펜툴로 하지 말고 자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개 툴 옆에 나이프 툴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드래그. 또한번 더. 이렇게 한번또 드래그. 오, 훌륭한데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요거는 색상을, 요 컬러를 주고 더블 클릭해서 한번 나와 볼게요. 예, 완성됐죠? 자, 옆에 병아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으로부터, 뭐, 그냥, 계란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자, 색깔이 회색. 그리고 약간 위에가 뾰족하니까 요렇게로 한번. 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양쪽에 버텍스 선택 잡고 화살표 아래 내리기를 좀 했어요. 자, 요거, 펜툴로 스트로크 색상을 다른 컬러로 해서 찍찍찍찍 나눠볼게요. 위로 찍. 이렇게 나눠진 거를 마음껏 이렇게 나눴고요. 한번더 나눕니다. 펜이 너무 두껍네요. 펜을 조금 얇은 걸로. 자, 다시 또 해볼게요. 아, 얇은 펜을 쓴 이유는 여기 틈을 갖다가 경계의 틈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예요. 펜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몽땅 선택해서 디바이드 주겠습니다. 디바이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루. 그리고 여기 나눠져 있는 중간 녀석. 요거를 주어져 있는 컬러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요거 마음에 들고요. 옆에 병아리는 얘 갖다 씁시다. 뭘또 합니까? 자, 옆에 갖다가 작업을 해보죠. 자, 그룹을 일단 묶어서 저는 빙그르 돌려서 배치를 크기도 잘 조절, 회전도 잘 조절, 위치, 크기, 오렌지, 샌드 투백,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자, 병아리를 그려서 회전할게요. 펜툴로 그립시다. 펜툴. 자, 얼굴 그렸고요. 눈. 알립스 툴. 흰색. 아, 흰색 필 테두리 없음. 자, 하나 더 동그라미 마저 그려서 필 칼라를 깜짝. 하나 더 동그라미 마저 그리는데 필 칼라를 흰색. 마음에 드네요. 자, 빨리 그리십시오. 리플렉트 주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반사. 이때는 버티컬 카피. 자, 그리고 펜툴로 코 그려야죠. 코. 동그랗게. 자, 저쪽 위에 보니까 하트 있어요. 하트는 갖다가 복사해서 씁시다. Alt키를 눌러서 이리 가져오고
크기 좀 조정하고 회전도 좀 해서 하나 만든 걸 갖다가 컬러 잘 적용하고요. 자, 이제 병아리를 그렸고요. 병아리가 조금 약간 날씬해 보이네요. 귀엽게 통통하게. 아이고, 너무 뚱뚱하게. 자, 얘를 오렌지 제일 위로. 마음에 드네요? 자, 전체 선택해서 저는 그룹을 좀 묶었고요. 살짝 회전 줄까요? 회전 위치 잡고. 네. 병아리 조금 더 키워서.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작업하는 시간이 이게 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죠. 자, 이렇게 병아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림하고 봤더니 스케일이 살짝 작아서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스케일을 좀 조절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선물 상자. 이 뭐죠? 필통이나 우유라 그래야 될까요? 이 상자 안에다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펜툴로 작업합니다. 펜툴로. 일단은 상자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큰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크군요. 자, 옆으로 가고, 얘가 옆으로 살짝 삐킨 다음에, 다시 옆으로 와서, 닫힌 패스 하나. 자, 상자 모양 그렸습니다. 자, 펜툴로 마저 합니다. 자, 이제는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한꺼번에, 그룹을 좀 묶어 놉시다. 그룹을 묶은 걸 Alt 키를 눌러서 가져다가 스케일도 조절하고 회전을 주고 위치 잡아볼까요? 그런데 얘는 제일 뒤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 마저 또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런 형태의 펜툴 작업이 이루어져야겠는데요. 펜. 아래로 좀 내리고, 옆으로 가서, 여기가 잘안 보이네요? 그러면 컨트롤 Y. 수직이 맞아야겠죠? 네. 다시 컨트롤 Y. 자, 지금 만든 얘는 오퍼시티 투명도가 조절되어 있습니다. 오퍼시티 40%. 오,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클리핑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봤더니만 가지도 배치가 되어야 되네요. 가지를 좀 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치 좀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저 전체를 좀 그룹으로 묶어서 하죠. 자, 컨트롤 G 해주면 그룹 묶습니다. Alt 키를 눌러서 가져오고,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이 됐네요. 회전을 했습니다. 자, 배치, 아이코. 가지를 배치하고요. 약간 크니까 크기도 좀 조절. 병아리도 조금 크기 조절. 위치 잡았고요. 네, 자 이제 복사를 좀 진행해 볼게요. Alt 키를 눌러서 위에다가 복사한 것 크기 조절. Alt 키를 눌러서 아래다가 가져온 것 크기 조절. 요건 엄청 작은데요. 얘도 좀 작은데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객체 두 개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 마지막 복사한 객체에 컨트롤 F 하게 되면 얘가 들어오는데요. 가장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오렌지 브링트 프론트 제일 앞으로 보내고요. 두 개를 한 개의 객체가 돼야 돼요. 패스파인더에서 하나로. 그리고 오퍼시티가 지금 100%면 안 되겠죠? 아, 저기 40%면 안 되겠죠? 다른 색상 주고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전체 선택을 잡고, 자, 여길 전체 선택 잡고요. 마스크 영역을 제일 위에 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예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펜툴로 꼬다리처럼 생긴 얘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직접 그냥 펜툴로 그리십시오. 자, 요거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원툴로 여기도 이렇게 원 그려서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합집합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두 개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닛, 합집합. 자, 그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아, 여기 쬐그맣게, 쬐그맣게 요병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빠졌네요. 자, 복사를 해서 배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맞춰서 배치하고요. 글자도 쓸까요? 플래시 팜푸드. 자, 타입 툴로 글자 썼습니다. 마지막 글꼴이 인식이 되어 있고요. 자, 글자는 레귤러네요. 볼드가 아니라 레귤러.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흰색이네요. 흰색 글자. 그리고 글자가 줄바꿈이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해볼까요? 글자와 함께. 배치.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완성한 것 같으네요. 네, 자, 이제 저장하기 전에 여기 끝에 미리 아까 컬러를 만들어 놨던 상자는 버리고요. 자, 저장해서 일러스트레이터 원본아이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색상 틀렸네요. 자, 요거 요 컬러로 바꿔주면. 네. 완성입니다.